민선 7기 두 번째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손의원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공룡랜드 인근에 있는 4천여 제곱미터 밭과 1,500여 제곱미터 임야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 성인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매화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나무마다 가지치기한 흔적이 선명하고 일부는 말라 있기도 합니다. 손의원 예정자가 지난 2004년 영농을 목적으로 사들인 밭입니다. 심긴 나무의 상태로 미뤄 다른 곳에서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 예정자가 도의원 시절 사들인 또 다른 농지입니다. 반 옆을 지나는 1차로 흙길이 지난 2016년 말 착공한 정비 사업을 통해 포장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손 예정자가 2015년 9월 땅을 산 지 1년여 만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밭 두 개 필지는 묘지터로 현재는 작물이 심어져 있진 않습니다. 이처럼 손 예정자가 소유한 농지는 6필지로 모두 농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손 예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농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경작하고 있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든가 도덕성 문제들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계신 농지 부분들이 적법하게 이제 구입이 됐는지 그리고 농지법에 맞게 이렇게 지금 농사를 좀 짓고 있는지. 선거법 위반 경력과 전문성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손 예정자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14년 1월 지역구인 조천읍 출신 승진 공무원 7명을 축하한다며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8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영어 교사와 정치인 출신으로서 감사위원장에 적격한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역대 감사위원장 게스트들이 한 번도 그 정당인 출신들이 없는데 지금 어떤 정치인 출신이 후보가 된 이유가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 취재진은 손의원 예정자 측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